배우 이준기입니다. 네, 아 기대도 못했던 아주 멋진 상을 주셔서 아시아 셀러브리티 어워드 이준기. 아 아시아 셀럽 제가 진짜 올 한해 정말 그만큼의 가치 있는 활동을 했나 참 생각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.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 작품으로 아시아에 계신 많은 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많은 팬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네, 너무 기쁘고요. 자그마나마 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올 한해 못했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쉽게 이루지 못했는데 내년에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 함께 마주보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내년에 더 열심히 성실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2021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네. 다시 배우 이준기입니다. 아, 오늘 너무 값진 상을 두 개나 이렇게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올 한해 정말 훌륭한 작품도 많았고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. 오늘 뭐 서혜지 씨도 오랜만에 보고 무법 변호사라는 작품에서 같이 했었는데 오늘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또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우리 배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또 문채원 배우님 덕분에 또 함께 좋은 멜로를 그렸었는데 네,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네. 2021년 한 해에는 오늘 이렇게 멋진 상 주신 만큼 더 분발하고 더 정진해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배우로 더 거듭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 2021년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